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 D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오늘은 ODG LCD i3 나오자마자 런칭하자마자 결제해가지고 사왔어요. 런칭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런칭 할인 때 냅다 질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전부터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외에서는 런칭을 좀 일찍 했었는데 우리나라 런칭이 이상하게 늦더라고. 아마도 제 생각에 이게 블루투스 케이블을 포함해서 나오는 바람에 뭐 전파 인증 뭐 이런 거에 걸렸나?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네. 이걸 오래 기다린 이유가 저희가 이제 LCD i4를 완전 극찬 중에 극찬을 하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i3가 그거의 한 3분의 1 수준 가격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도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원래 i4가 375만원? 그쵸, 한 정가가 정가 기준으로 물론 이제 정가에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가 기준으로 375였고 이 제품 LCD i3는 134만원이 정가입니다. 아 네네. 물론 런칭 할인가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100만원 근처에 사긴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3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버리니까 네네. 이게 보통 라인업이면 야 1,2,3,4면은 적당한 가격을 두고 차이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i4가 375면 i3는 뭐 300 초 200 후반 뭐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200만원대에는 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격이 확 내려갔길래 그러면 그 가격이 확 내려간 만큼 이제 퀄리티도 확 내려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런칭하자마자 사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의 사재를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 대체 좀 ODG는 협찬 안 주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영상 좀 불펌 해가지 마시고 ODG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저희가 LCD1 리뷰한 게 영상이 불펌 되어 있습니다. ODG 그 미국 홈페이지에요? 미국 홈페이지에 이 사람들이 말이야 말 좀 하고 파가든가 그래서 다른 분들은 영상 하단에 써놔요 영어로. 뭐라고? 파가지 마시오. 그럼 형님도 메일 보내세요 ODG에. 돈 유주 프리 PPL 플리즈 샘플 오케이 말해서 샘플 땡큐 보내줘. 이 구독자분들의 궁금증도 궁금증이지만 형님이 진짜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이게 약간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약간 이제 유체 이탈 같은 느낌을 느껴요. 아 나도 궁금하니까 같이 이제 그쪽에 껴가지고 다른 분들도 궁금하시겠지. 제가 진짜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송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클라우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궁금증이 다 함께 모여서. 근데 옛날에는 요청해야만 샀는데 요즘에는 묻기도 전에 댓글이 달리기도 전에 먼저 사는 것 같아요. 한 템포 빠른 축구 같은 거죠. 빠르잖아. 빠른 서비스 미리 예측해가지고 요즘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이런데도 내가 사고 싶을 법한 거를 미리 알려준다고. 궁금할 것 같은 거를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채널이 이게 빅데이터 기반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럼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엉성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 저희가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를 다 미리 뽑아보고 이렇게 런칭할 때 바로바로 지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품 개봉하기도 전에 너무 많이 또 들었다. 그러게요. 아무튼 ODG는 빨리 PPL 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사오자마자 지금 갖고 왔기 때문에 언박싱입니다. ODG도 역시 뭐 그닥 그렇게 패키지에는 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겉박스는 원래 허접했고요. ODG LCD i3 플래너마그네틱 인이어 헤드폰. 인이어 헤드폰입니다. 저 진짜 처음 그 i4 접했을 때 그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그쵸, 되게 놀랐었죠 그때. 패키지 똑같잖아. i4랑 패키지가 똑같으면 i3 유저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그지? 그렇죠. i4 유저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빈정이 상할 수도 있다네. 그러니까 i4 유저는 좀 빈정이 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이, 진짜 거의 똑같이 넣어줬네. 이야. 아, 케이스가 조금 품질이 떨어집니다. 자, 요 i3는 이거 무슨 재질이라고 하죠? 우리 어릴 때 많이 쓰는 그런 지갑 재질 아닙니까? 저렴한 지갑으로 많이 써서 쓰는 네. 그런 재질을 주고 i4는 이렇게 가죽 재질로 줬었습니다. 여기서 200만원 차인가?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케이블 같은 것들이 쭈루루 들어있고요. 유닛도 조금 수수하게 바뀌긴 했네. 유닛이 원래 좀 색깔이 좀 있었었잖아요. 네네. i4는 i3는 조금 수수하게 바뀌긴 했어요. ODG 막 빡 박혀있고
저는 이번에 구입할 때 이 케이블 부분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가격이 3분의 1로 내려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블루투스 사이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낮아졌는데 블루투스 케이블 하나 덤으로 더 주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원래 블루투스 사이퍼 케이블은 별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i4 유저 입장에서는. 요즘은 주는지 모르겠다. 요새 사면 줄 수도 있겠다. 여기 라이트닝 사이퍼 케이블이고요. 행복하네요. 요거는 3.5mm 일반 케이블, 블루투스 사이퍼 케이블이고요. 요거는 그냥 이제 블루투스를 충전하라고 있는 USB 충전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테스트는 사이퍼 케이블로. 왜냐하면 i4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사실 약간 많은 분들이 이 ODG LCD i4, i3 시리즈를 아이폰용 그런 이어폰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아이폰의 끝판왕이다. 아이폰에서의 음감 끝판왕. 왜냐하면 이게 유닛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사이퍼 케이블과의 그 궁합이 굉장합니다. 되게 놀라울 수준이에요. 네. 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대. 아, 요 아크릴 케이스? 네. 평상시엔 근데 이걸 이거에 안 넣어놓잖아. 아 근데 이제 개봉을 하는 입장에서 귀중품을 아 종이 박스보다는 귀중품을 개봉하는 느낌. 사실 비싼 제품을 살 때 좀 그런 맛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어 후크를 연결한 모습입니다. 항상 요 시리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는 그렇죠. 그런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아, 또 새로 구매하셨으니. 아 제가 개심. 그러면 저의 아이폰에 연결할까요? 네. 착용감은 어때요? 착용감은 뭐 예전하고 똑같죠. 뭐 아이폰이나 i3나 금형 자체는 동일한 걸 쓸 것 같은데요. 모양이나 사이즈는 완벽히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 들어볼까? 개봉이니까. 네. 듀아리파의 신곡으로. 아 그렇습니다. 네. 듀아리파 앨범 나왔더라고요. 네네. Bring My Heart. I know, I was the better. 아니 얼마나 좋길래. I would have stayed at home, 'cause I was the better. 리뷰가 아니라 빠지셨어 잠깐. 진짜 정말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얼마나 좋길래 말을 잊질 못해. 아 이게 항상 그 LCD 요 시리즈는 이 감동이 있어. 이게 이제 돈을 쓰는 사람의 이제 가치관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아 저는 정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야? 역시. 아니 형님이 왜 이렇게 오래 들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이 두아리파의 이번 신곡이 솔직히 저는 예전에 그 다른 곡들에 비해서 조금 힘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냥 조그만 스피커 뭐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런 걸로 들었다고 치면 이 노래를 제대로 들은 게 아닙니다. 이 곡을 제대로 들으려면 정말 좋은 이어폰 혹은 좋은 헤드폰 아니면 정말 뭐 충분히 큰 사이즈의 스피커 이런 걸로 들어주셔야 하는데 이게 이 그루브감이나 뭔가 이렇게 공간감이 있다가 빠지고 할 때 그 낙차를 제대로 느껴야 이 사운드의 맛에 빠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선곡하는 곡들의 대부분은 사운드를 제대로 들어야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주로 선곡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도 와 이게 사운드가 제대로 된 곳에서 들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굉장히 큰 곡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때요? 아 지금 아직 감동의 쓰나미가. 아 근데 저는 이제 스피커로 쳤을 때 약간 이거 ATC랑 되게 닮아있는 것 같아 ODG가. 아 이게 왜 그렇게 느낄 것 같으냐면 이게 드라이한 부분과 웻한 부분의 그 차이를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게 들려줘. 아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LCD i4를 들었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게 웻한 부분 축축하고 울림이 있고 이런 부분과 드라이하게 되게 무미건조하게 착 잡히는 부분의 그 격차가 완벽하게 다르게 들려요. 왜냐하면 여간한 그냥 저렴한 이어폰이나 저렴한 환경에서 들으면 그 웻 드라이의 차이가 진짜 그렇게 막 느껴지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는 제가 작업한 곡인데도 내가 이렇게 리버브를 넣었었나 뺐었나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요 격차를 많이 벌려주지 못하면 이게 전부 다 웻하게 들리거나 전부 다 드라이하게 들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LCD i4 때 되게 느꼈던 그 특징이 뭐였냐면 웻과 드라이를 완벽하게 구분되게 들려준다는 거. 근데 이 LCD i3도
그렇네. 거기다가 지금 미드레인지 해상도가 너무 좋아요. 그 해상도가 좋으면서 높은 볼륨에서 오는 디스토션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 억제돼 있어. 그래서 충분히 고출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좀 힘이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되게 그 힘 좋고 큰 앰프 써서 스피커를 막 구동했을 때 그런 되게 여유 있고 출력 좋고 댐핑 좋은. 뭐 밸런스에 대한 얘기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밸런스는 정말 안정적인 밸런스. 아, 그리고 또 사실 요 정도 급이 되는 이어폰들은 사실 밸런스는 더 이상 뭐 말할 것들이 없죠. 뭐 밸런스는 사실 논외의 문제가 되죠. 논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일정 퀄리티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밸런스는 정말 취향으로 가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뭐 V자 튜닝이든 무슨 튜닝이든 간에 아, 이 제품은 좀 저음이 좀 많구나. 그래도 다른 부분이 들릴 게 다 잘 들려. 혹은 뭐 이건 좀 플랫하구나.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다 풍성하게 잘 들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LCD i3는 어쨌든 그 밸런스를 논할 수준은 넘어간 그 정도에는 도달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요 LCD i3의 밸런스에 대해서 좋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평탄한 밸런스 속에서 네네. 킥드럼이 되게 쫀쫀하게 땡글땡글하게 치고 나오는 그죠.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그 킥에 있는 그 레조넌스 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상도가 너무 좋으니까 그 킥의 쫀쫀함을 만들어줄 때 사실 그 어택이나 이런 레조넌스 대역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쓸데없는 공진이 많이 억제가 돼 있어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킥에서 원래 때리고 싶었던 그 에너지 부분만 굉장히 집중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덩치를 불려가지고 막 저음 강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붕붕 이렇게 들린다는 그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맛인데 이거는 웬만한 이제 고가 제품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저음 중에서도 그 킥이 딱 찌르고 싶은 그 부분만 이렇게 콱 콕콕 찔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댄스곡에서의 그 아주 정확한 리듬감 정확한 타이밍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리스폰스 되게 빠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리듬이 진짜 정확하게 들리는 거죠. 딱 정확한 타이밍에 칼같이 딱 들어오고 그리고 그 어택 부분이 좋은 거는 굉장히 그 제품들이 흔해요. 근데 릴리즈에서 이렇게 땅 때렸으면 땅 했으면 그 진동이 땡 하고 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땡 하고 남을 때 깔끔하게 그러니까 원본에 있는 그 수준으로만 울려. 그 이상의 여음을 더 주진 않아.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이게 정말 그 감칠맛 나는 그런 리듬 느낌이 나는 거야. 요 두아리파의 Break My Heart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드럼과 베이스 간의 그 그루브감 이렇게 꿍꿍꿍 하는 그 느낌을 되게 잘 즐기셔야 하는데 LCD i3는 충분히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한 곡만 더 들어봅시다. 네네. 요즘 핫한 가수죠? 도자켓. 도자켓의 Say So 들어보겠습니다. 도자켓 사운드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졌어요. Your punches start to roll. You got to. 요거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곡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뭐냐면 두아리파 곡이나 이 곡이나 둘 다 약간 그루브한 리듬에 약간 디스코풍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도자켓 곡은 원래 곡 자체가 조금 드라이하게 믹스가 돼 있어.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앞서서 두아리파 곡을 들을 때 살짝 약간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들었던 게 되게 깔끔하고 이런 건 되게 좋았어요. 우리도 이제 깔끔하다고 되게 칭찬을 했잖아. 근데 약간 공간감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 이 생각을 좀 했었어. 근데 이 도자켓 노래처럼 조금 드라이한 믹스를 들으니까 되게 그게 평면적으로 좁혀드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네요. 그게 조금 아쉽다. 약간 이제 드라이지면서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짝 좁아진 느낌이 없진 않아요. 되게 좀 힘있고 깔끔하게 치고 나오는 건 알겠는데 좀 입체적인 분리도나 이런 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LCD i4를 들었던 그 기억에 비하면 조금 아쉽지 않은가. 역시 이제 3배의 가격차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나. 아니 물론 이 LCD i3만 놓고 봤을 때는 네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제 LCD i4와의 비교 아닙니까? 아 그렇죠. i4보다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요거를 조금 더 얘기해보기 위해서 네네. LCD i4를 방금 그 노래를 다시 들어봅시다. 아 그럴까요? LCD i4 참. 제품 디자인 오랜만에 좀 보실까요? i3 좀 들어줘봐. 비교하자.
LCD i3와 i4 디자인 보시겠습니다. 역시 i4가 아무래도 좀 색깔도 들어가고 반짝반짝 예쁘죠. 아, 저 처음 봤을 때는 생긴 게 좀 부담스럽네요. 디자인 좀 되게 혹평했는데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뀌는 지금은 아, 이 디자인만 봐도 이건 소리가 좋은 디자인이다. 아, 그치. 아이. 불안한데. 트는 순간 알 수 있어. 트는 순간. 아, 안 좋았으면 좋겠다. 저 아까 그 GR 리퍼도 다시 들어봐도 될까요? 응. 와. 야, 되게 나 지금 되게 난감한 게 뭐냐면 앞서 칭찬했던 게 되게 무한해져. 아, 이게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가 없네. 와. 격차가 예상했지만 네. 심한 것 같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LCD i3를 사실 분들은 네. 절대로 i4를 들으면 안 돼. i3만 듣고 사셔야 돼. 대박, 그런 기분이네요. 이 뭐 i3랑 뭐 다른 이어폰들이랑 막 이렇게 경쟁하면 아, 중형차까지 가느냐, 뭐 준중형이 좋냐 막 이러다가 갑자기 페라리가 옆에서 쑥 쳐다보고 가는 거야. 예상은 했잖아. 어느 정도 차이 날 거라고. 아, 저는 근데 조금 기대했어요. 차이가 좀 적지 않을까. 차이가 적기를 기대했어요. 네. 아니,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속이 쓰린 사람은 누구겠어.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나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야, 씨. 아이고. 아까 집에 포르쉐가 있는데 굳이 아반떼가 궁금해서 아반떼를 하나 더 산 거야. 야, 아반떼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포르쉐면 그래도 얘는 스팅어 정도는 나와야지. 아, 스팅어. 그렇지. 아니, 왜냐면 LCD i3도 충분히 잘 빠진 이어폰이에요. 사실 가격 대비 굉장히 잘 빠진 이어폰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나 이게 100만 원 근처의 가격에 블루투스에다가 라이트닝 사이퍼 케이블까지 다 포함하면 이 사이퍼 케이블이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냐면 보통 이렇게 정전형 헤드폰들은 제대로 울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외장 헤드폰 앰프를 꼭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사이퍼 케이블로 외장 헤드폰 앰프 역할을 대체를 해주니까 이게 적잖은 그 돈값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몇십만 원 가격 안에 유선 무선 사이퍼 케이블이 들어있는 거는 되게 큰 비중의 가격값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이 이어폰인 건데 그렇게 치면은 이 LCD i3는 굉장히 훌륭한 가성비 제품이라고 사실 이런 가격에다가 이제 가성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가성비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충분히 괜찮거든요. 충분히 잘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는 i4를 안 들어봤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리그가 다르네. 정말 그냥 차원이 다른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다. 진짜 요 느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 케이스가 딱 그 느낌 차이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LCD i3의 장점은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되게 깔끔하고 되게 정확한 사운드라고 하면 아쉬웠던 점은 저는 공간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공간감보다 질감이 i4 대비 좀 매끄럽지 못하다. 아, 그러니까 i3 들었을 때 좋았거든요. 근데 i4로 확실히 딱 넘어가니까 i3의 그런 소리 질감이나 톤들이 좀 성기게 들린다. 그러니까 LCD i3를 약간 우리가 이제 화면 볼 때 아니야 2K 정도로 2K 화면 보고 와 되게 선명하고 좋은데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i4가 갑자기 4K 화면을 보여주니까 야, 이게 좀 i3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었나? 약간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아,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네요. 네. i3가 확실히 i4 대비해서는 까끌까끌하다라는 아니, 충분히 좋은데 참 이런 소리 들을 이어폰은 아닌데 아쉽네요. 괜히 비교했다. 오늘 명언은 그거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i3를 살 거면 i4를 듣지 마라. 절대 듣지 마요. 쳐다도 보지 마라. i4를 듣고 나서 i3를 사잖아? 집에 가서 정말 자려고 딱 누우면 계속 생각날 거야.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자, 그럼 LCD i3에 대해서 총평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네네. i3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힘도 좋고 응답 특성이 빠르고 트랜지언트 감이 되게 좋아서 빠른 어택감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릴리즈가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트랜지언트와 조금 이런 담백한
표현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할 만한 이어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평판형 헤드폰 리뷰도 했었고 LCD 원도 이제 리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과 이제 연장선 상에서 보자고 하면 LCD i3 역시 ODG 특유의 사운드가 있는 것 같아요. ODG는 전반적으로 이 평판형의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들만의 약간 그런 탱글탱글한 진동의 느낌? 네, 그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평판형들보다는 더 재미있게 들린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평판형 제품들을 들어본 결과 좀 그런 맛이 있어요. 특히나 이 평판형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가다 보면 정말 ODG에 대적할 만한 그런 회사가 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작은 사이즈의 예전에 그 모노프라이스 것도 리뷰를 하고 했지만 이 ODG의 그 튀어오르는 그 맛은 누구도 좀 흉내 못 내는 그런 독보적인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재미가 있어. 댄스곡이나 이런 디스코 음악 같은 거 들었을 때 이 튀어오르는 그 맛 때문에 더 재미가 있어요, 훨씬. 아무튼 오늘은 이제 단독 리뷰를 했다면 굉장히 그 극찬하면서 끝났을 ODG LCD i3. 제가 괜히 이제 i4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정말 뒷맛이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이제 LCD i3 유저 여러분, 제가 그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절대 i4를 듣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 마치 그 매트릭스의 그 알약 먹은 그런 약과.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